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17일, 6월 17일,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12주간 진행했던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강하는 모습을 제가 찍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영상은 어디에 올라갈 거냐면, 별별 학교에는 올리지 않고요. 거기는 실제 수업한 것만 올릴 거니까, 요거는,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따가 저녁 때 한 7시, 8시 그때쯤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면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내일 화성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 생방송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야 뭐 여기서 강의하는 거로도 라이브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화면으로다가 보는데 라이브 방송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따가 혹시라도 그 구독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그 알람이 가요. 그래서 알람이 오면 시간이 되시면 들어와 보시면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근상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손흥민 씨. 네. 그다음이 이번에는 박동래 씨. 네. 네. 그리고 김명애 씨가 여기인가요? 네. 예. 김명애 씨. 네. 그리고 실제 도장이에요. 실제 도장 써도 될게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이거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주로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쇼핑몰,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그 강의는 안 하고 있는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알아보실 건 그런 류의 서비스를요 사실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제 마무리 좀 짓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쭉 적어놨었잖아요.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오픈마켓이 어떻게 있는지. 가능하면 다 입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요. 목장이니, 지마켓이니, 11번가니, 쿠팡이니, 그 모든 사이트들 들어가서 보시면 판매자, 판매자에게 맞죠. 판매자보다 가입하고 물건 안 팔고 휴면 계정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 판매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휴면 계정은 아마 2배는 될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판매자에다 등록을 해놓고 누가 안 팔아도 돼요. 누가 팔아도 등록 안 하고 내비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하는 일자면 뭐 집에서 뭐 우리 어머니가 되게 전통 못해서 하셔. 들어왔다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리면 쉽지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업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하고, 단톡방 있잖아요. 카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그 게시판은, 남부여성발전센터 쇼핑몰 수업 4개 게시판. 그건 이제 다음 기수부터도 그 구간 수업 등을 해줘야 되는 게시판이니까, 오늘 이후로는, 물론 이달 말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만, 개선하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혹시라도 질문이 필요하거나 하면 수업용 게시판 말고 일반 게시판들이 있어요. 거기다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몇 분이나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자면 그 게시판에 강의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강 후기증 남겨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말씀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 수업할 때도 참고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바쁘시고 하면 나눠주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좀
유섭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좋았던 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평가 이런 것들 넘겨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좋았던 점들이야 사실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여기부터. 왜요? 왜? 무슨 얘기인 거? 네? 수업에 대해서 한 말씀. 수업이요? 예. 선생님께서 실전에서 많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한테, 회원들한테 접목시켜서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불만은? 솔직하게,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하시는 거. 그죠? 아, 알겠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근데 당신 처음에는 들었을 때 목소리 좀 못 아, 예. 들었었어요. 제가 좀 귀가 좀안 좋아서. 나중에 적응 좀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볼륨을 좀 많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뭐 주세요? 네, 싸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오시면 사업자 등록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수업에 대한 광고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카메라 들이 되니까 영숙스러워요, 그죠? 네. 네,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막연하게 왔는데, 자신감 얻었어요. 아, 진짜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서 예약하시죠.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저는 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한 거를 조금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를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됐어요. 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뭐가요? 목소리가 엄청 많은데 본인은 얘기하려니. 아, 그랬나? 아니, 근데 네. 제가 앞에 앉았잖아요. 예. 네. 저 뒤에 진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명강 선생님이라고 하는 채널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아술의 작아요, 뭐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이게 어떤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랬는데 그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영상 찍어서 내가 보고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는데 제 이제 동생이 방송 쪽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알잖아요. 동생이 심심했는지 제가 올린 건 다 봤대요. 그래서 오빠는 반응은 뭐가 문제고 쫙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까지 해주고 저도 사실 이제 그 충전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 좀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조금씩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입 쩍쩍거리는 거하고 이게 왜 그 중간에 쓸데없는 그 장식 언어를 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갖다가 배제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유튜브에 강의를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도전 좀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다 하니까.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